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탑 스튜디오에서 제가 기다리던 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GSX RR 2022년식 즉 스즈키가 모토 GP에서 철수하던 마지막 그 머신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카울을 덮어서 내부 디테일까지 할 거고요. 왜냐면은 탑 스튜디오에서 슈퍼 디테일샷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일단 요 키트 리뷰는 이전에 제가 몇번 했고 제작도 몇번 했기 때문에 키트 리뷰는 건너뛰고 탑 스튜디오 제품을 먼저 살펴보겠게요. 자, 탑 스튜디오에서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GSX RR용. 자, 일반 기본 디테일 업셋이 있는데 요거는 내부 디테일 업까지는 안돼 있고 카울을 덮어서 제작할 거면 굳이 요 슈퍼 디테일셋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디테일셋을 제작을 하실 거면 요 디테일 업셋을 쓰시고 그리고 저처럼 카울을 덮어서 내부 디테일 업까지 하실 거면 요 슈퍼 디테일 업셋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내부 디테일 업까지 다 지금 부품이 출시가 되었죠. 기본 카울까지 다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부품이 좀 많죠? 이렇게 레진 부품도 굉장히 많고, 사이드 카울과 어퍼 카울까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새로. 자, 설명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작 설명서. 배선도까지 이렇게 미리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클러치. 요거는 배기. 자, 요거는 앞부분 ECU죠. 전에도 제작을 했는데 전에는 제가 조금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세밀하게 제작을 못한 것 같아요. 제 임의대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앞부분이 요런 ECU 셋이 좀더 있죠. 좀 복잡합니다, 굉장히. 아마도 RC13만큼 복잡할 것 같은데, 요 핸들 부품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핸들 부품도 버튼이 이렇게 하나하나 부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색하고 넣기도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리어 댐퍼도 역시 굉장히 디테일업이 잘 되어 있죠. 좀 복잡하긴 한데 탑 스튜디오에 디테일 업셋을 제작한 적이 있으신 분은 뭐별 무리 없이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시 사진이죠. 이렇게 예시 사진. 그리고 또 여기 제작할 때 필요할 게 2022년식이기 때문에 요 프론트 윙이 좀 생김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 프리티 메쉬 스튜디오에서 출시한 요 프론트 윙을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절매 부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초호화판으로 제작을 할 건데 먼저 프론트 포크셋이죠. 타미야 프론트 포크셋, 그 다음에 하비 디자인의 체인셋, 그리고 타브 디자인의 2022년식 데칼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27의 전용 카본 데칼. 전용 카본 데칼. 자, 일단은 또 이렇게 있고요. 또 추가로 사용을 해야 할 제품이 있는데, 먼저, 자, 요 조합미르 헬멧. 3G KJ 모델에서 출시한 헬멧이에요. 요 헬멧은 디테일 샵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이런 데도 계정 있더라고요. 요, 그 판매를 하시는 분이. 그리고 또뭘 제작을 할 거냐면은, 요거는 뭐냐면요. 수즈키용 엔진 스타터입니다. 핸드 엔진 스타터. 요거는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요거 한번 자세히 설명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앞스탠드도 역시 수즈키 전용 앞스탠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출시가 되었냐면요, 인스타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 인스타 주소 보이시죠? 자, 페루앙 모델스. 요 분한테 이제 구매를 했어요. 요 2022년 풀 트랜스 킷은, 요것도 굉장히 3D 부품으로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밀하고 좋습니다. 엄청 세밀해요. 이게 윙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 스타터도 이분이 팔고 앞스탠드도 이분이 팔아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대신 요거는 뭐냐면은 앞에 ECU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재현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요 엔진을 덮어서 제작을 할 거면은 요거를 쓰시는 것도 좋아요. 요 분이 엔진 스타터랑 뭐 프론트 스탠드 각종 여러 가지 부품을 판매하니까, 자, 문의는 여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주소 보이시죠? 페루앙 모델스. 요번한테 문의를 하시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더 엔진을 덮어서 제작을 할 거거든요. 그때 엔진을 덮어서 제작할 때 그때 요거를 사용해서 제작을 해드리고, 그리고 2022년식이 왜 제가 제작을 계속 미뤄왔냐면은, 이 리어, 요 리어 쪽 있죠? 2022년식은 요 리어 쪽에 윙이 있어요. 요즘 모토GP에서 요즘은 거의 이제 기본이 되다시피 했는데, 요 리어 윙이 혹시라도 뭐 다른 메이커에서 3D 프린터 제품으로 출시를 할까 기다렸는데 출시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흉내만, 그중에는 안 맞을 겁니다. 요 GSR-R 2022년식은 리어윙 곡선이 굉장히 좀 희한하기 때문에 그냥 리어윙을 직선으로만 표현을 해서 한번 제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우를 벗겨서 이번에는 내부 디테일까지 카우를 따로 전시를 해서 제작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 기간도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또 비용도 엄청 좀 비쌉니다.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을 사용을 해서 2022년식을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 제품도 굉장히 좋아요. 3D 프린터 제품인데 설명서도 뭐 상세하게 잘 나와 있고 부품 분할도 도색하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카우를 덮어서 제작을 하실 거면. 요거는 나중에 제가 제작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요 분이 판매를 하시는 엔진 스타터와 프론트 스탠드만 요거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탑 스튜디오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탑 스튜디오 구성품은 뭐 일일이 소개하기보다는 제가 사진으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작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같이 제작을 할게. 말 그대로 이번에는 수제키 GSX-RR 2022년 풀 옵션이기 때문에, 자, 툴박스도 같이 제작을 합니다. 요 툴박스 같은 경우에도 뭐요 스탠드나 뭐 기타 등등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페루앙 모델스에서 같이 출시한 제품이요. 3D 프린터 제품으로 같이 출시한 제품이고, 요거는 크기도 크기고, 좀 무겁습니다. 게다가 부품도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요.
이 배송비 포함해서도 1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구매하시기 부담이 갈수 있지만, 기왕에 풀옵션으로 제작을 하는 거, 이렇게 같이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툴박스, 3D 부품으로, 3D 프린터 부품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건가? 어쨌든, 자,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는 뭔가 종이 같은 거 걸어두는 거고, 설명서는 들어있지 않고, 설명서는 QR코드에 보이시면은, 설명서를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위쪽은 방광이나 이제 카본 데칼로 하셔야 될것 같고, 그 외에 전부 다 3D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인 색깔은 스즈키 GSX-RR 카운색과 똑같은 메탈릭 블루로 도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데칼도 이렇게 같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따로따로 빼서 도색을 따로따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립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꽤나 무겁네요, 이것도.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구매를 하실 분은 인스타 페루앙 모델스에서 문의를 DM으로 문의를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요거는 레진 전용 서페이스를 뿌리고 그 다음에 도색 작업을 해야 할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제작하는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뭐야? 아, 춥다, 추워. 벌써 춥다. 걱정? 첫 번째 라운드는 1대1 데스매치입니다. 아, 지목이구나, 지목. 이것도 상대를 지목할 수 있는데요. 지목을 당한 사람이 상대입니다. 어깨를 부딪히면서 나가면서 공격합니다. 등이 물에 먼저 닿는 선수가 즉시 탈락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건가? 버튼 코어인.
Thank you.
안다고. 그래도